안녕하세요. 연구 데이터 관리와 분석의 현대화된 시스템 CDBOT입니다. 연구 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. 긴 설치 시간이나 비싼 설치 및 관리 비용 혹은 IT 기술자나 자원이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많습니다.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를 안 사용하면은 불규칙한 파일 백업이나 불안전한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안전이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심지어 신입 연구원 추가나 투자 기업의 데이터 제출이 불편한 소프트웨어도 많습니다. CDBOT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연구원을 위한 데이터 솔루션입니다. CDBOT는 사용 준비 단 90분에서 스타트업에서 대기업까지 적절한 신축성이 있고 화학이나 생물학 혹은 다른 데이터와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. CDBOT는 추가 IT 인원 혹은 자원이 불필요하고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은 IT 지원 및 트레이닝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연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생기게 마련인데요. CDBOT는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할 수 있고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연구 대상이 스몰 몰리큘이라든지 혹은 앤티바디나 프로틴 같이 다른 연구 대상이더라도 CDBOT에서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. CDBOT의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. Activity and Registration, ELN, Inventory, 그리고 Visualization이 있습니다. CDBOT를 사용하실 때 화학적인 데이터를 올리시면은 이렇게 구조나 성질에 관한 데이터가 올라가게 됩니다. 그렇지만 만약에 스몰 몰리큘과 일하고 계시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다른 매크로 몰리큘 같은 데이터도 올리실 수 있습니다. 이 데이터를 올리신 후에는 시각화와 마이닝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그래프로 보시고 원하시는 데이터를 착출해 나가면서 데이터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시각화가 가능하지 않은 데이터를 검색하시려면 이 데이터 검색창을 쓰시면 되는데요. 이 데이터를 검색하신 후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검토하실 수 있고 원하시는 데이터를 출원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원하시는 데이터만 골라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보실 수 없는 데이터가 있거나 기록하실 수 없는 데이터가 있으면 전자노트로 데이터를 기록하시면 되는데요. 전자노트를 작성하시면은 과정 혹은 스토이키어리티 테이블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. 저희 CDBOT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Complexity Simplified,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만드는 건데요. 단 90분 만에 수치가 완료 가능하고 모든 데이터를 한 가지 플랫폼에다가 다 모아놓을 수 있고 심지어 다운로드 없이 웹브라우저만 이용한 간편한 접속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CDBOT입니다. 방화벽이나 보안 시스템 같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. 사용자 권한 관리도 고르실 수 있어서 누가 다운로드할 수 있는지, 수정할 수 있는지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기업을 늘리거나 다른 소프트웨어나 다른 기업과 협력을 하실 때는 API 기능이나 데이터 교환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CDBOT는 2004년에 창립되어서 정말 여러 가지 기업들과 협력해 왔는데요. 어느 정도 CDBOT에 대한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